교수님, 오늘은 이석증 해결법 알려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석증은 귀 질환 중에서도 매우 흔한 편인데요. 특히 중년 이후 성인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석증 때문에 어지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교수님, 지금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이석증이 뭐예요? 아, 우리 몸속에 돌이 생겨서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피디님,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몸속에 돌이라... 담석증... 심장결석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쓸개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장결석은 생기지 말아야 할 돌이 몸속에 생긴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석증은 좀 다릅니다. 귀 속에 없던 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돌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와, 귀 속에 원래 돌이 있나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이석증에 대한 설명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이석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노출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석증에서 말하는 이석은 속귀에 존재하는 작은 결정체입니다. 이석은 주로 칼슘 카보네이트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인데요. 인간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이석 기관에 위치합니다. 문제는 이석이 어떤 이유에서 제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어지럼증이 유발된다는 것이죠. 특히 머리의 위치를 바꿀 때, 예를 들어서 누웠다가 일어날 때, 또는 고개를 돌릴 때 갑작스런 어지럼증을 경험하게 되죠. 교수님, 쉽게 말해서 귀 속에 있는 돌이 굴러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네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생겼다는 거죠? 네,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그래서 치료 또한 굴러간 돌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이것은 유튜브에 다른 전문가들이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이석증을 개선하는 약초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굴러간 돌을 제자리로 돌리는 운동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약초로도 이 돌을 제 위치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네, 도움이 되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석증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이 병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이석이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또 제 위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아, 나이가 들면서 귀 속에 있는 돌이 마모되고 굴러가기 쉽다는 거네요. 역시 PD님이 쉽게 표현해 주네요. 문제는 운동이나 교정법으로 굴러간 돌을 제 위치로 되돌렸다고 해도 다시 굴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굴러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방에서는 모든 병의 원인이 허약이라고 말합니다.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허리가 삐끗한 것이고, 관절이 약해졌기 때문에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처럼 귀 속에 있는 이석기관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석이 굴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석증이 반복된다면 오늘 소개하는 약초 처방을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교수님, 어떤 처방인가요? 처방 이름은 자음건비탕입니다. 자음건비탕이요? 이 처방도 저에게는 생소합니다. 저는 십전대보탕밖에 모르거든요. 와, 피디님이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네요. 제가요? 무슨 뜻인가요? 자음건비탕은 십전대보탕에 포함된 10가지 약초 중에 무려 8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십전대보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십전대보탕은 허약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는 약재, 그리고 치매 등 뇌신경에 도움이 되는 약재가 추가되어서 자음건비탕이 만들어집니다. 이석증이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모든 조직이 약해지고 이석기관도 약해지기 때문이죠. 이때 자음건비탕을 복용하면 몸도 건강해지면서 이석증을 개선하고 또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자음건비탕은 예로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서 머리가 어지러울 때 사용하는 처방이었죠. 교수님,
자음건비탕을 어떻게 얼마나 복용하면 좋을까요? 자음건비탕에는 13가지 약초가 들어있어요. 조금 많죠. 복용하는 방법은 자음건비탕 하루 분량에 물 1.5리터를 넣고 중불로 2시간 정도 달입니다. 그리고 약액을 추출한 다음에 하루에 두세 번 공복에 나눠 드시면 됩니다. 이것을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복용하면 좋은데요.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복용한 분들은 몸도 건강해지고 이석증 재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도 최고의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초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다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약초 방송을 성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